요나서 4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예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 가운데 아주 특이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책입니다. 우선 선지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서는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요, 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그 말씀,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요, 하나님이 요나와 개인적으로 대화하신 말씀만 나올 뿐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나서의 내용은 뭐냐? 요나 선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 이걸 기록한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것은요, 그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모습이 더 파격적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초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그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못한다,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나쁘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말은 못해요. 대신에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와는 정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인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이죠. 여러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다 알면서도 이렇게 정말 머리까지 써가면서 교활하게 하나님을 무시해가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악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선지자란 사람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 죄를 징벌하시면서 치시거든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맞으면 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맞아도요, 겉으로만 회개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불순종을 한다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잖아요. 스올의 한복판에 들어갔잖아요. 전 거의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니느웨로 가긴 가요. 하도 혼났으니까. 하지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긴 외쳐요. 하지만 겉으로만 그럽니다. 겉으로만 그러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 불순종이라는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또 더 놀라운 거예요. 자, 도대체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요나는 이렇게 악하게 불순종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기에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 자, 보십시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을 쳐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죠. 선지자들이 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당연히 순종하고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성읍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니느웨라는 것이 문제죠. 예, 그 당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악한 나라의 수도 니느웨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인, 그것도 악함과 세속의 상징인 그런 성읍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없다, 이러고 나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예, 요나의 중심에 있는 그 죄된 자아가 발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죄된 자아가 발동을 했다. 그 죄된 자아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기심과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과 편견. 이스라엘 자기 민족만이 선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아인 이기심과 편견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힘든 거예요. 참 놀랍게도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전혀 선교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교에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도 신앙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렇죠, 그 안에 이기심과 편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이기심과 편견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요, 선교인데 너무 엉터리 같은 선교, 망가진 선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 그것도 바로 이기심과 편견입니다. 예, 엉터리 단교 선교부터, 예,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데 물론 정말 귀한 거 많지만 어떤 경우는 엉터리가 많잖아요. 예, 선교인지 관광인지 알 수가 없는, 선교인지 자기 자랑질인지 알 수가 없는, 예, 오히려 그 선교사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식의 막 엉터리 단기 선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으로 간판만 다는 정치적 사업적 선교까지, 예,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간판만 달아요. 어느 교회에서 개척한, 넣어서 보내는 어느 교단 것, 예, 그러면서 그냥 어떤 그런 예, 정치적인 어떤 사업적인 그런 것만 하는 것뿐이지 진짜 선교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선교지를 피폐하게 만드는, 복음의 문을 막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망가진 선교. 그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과제인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귀중한 선교를 망가지게 하는 것도 바로 이기심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에요. 구약의 최초로 나오고 있는 선교의 이야기인
요나서에 바로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 이기심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그걸 이겨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기심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겨야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교만이 아니죠.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요,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역만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이기심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기심과 편견은 우리 신앙의 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신앙을 가장 추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주된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기심과 편견.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심과 편견을 이기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기심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냥 제가 의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그것만이 우리의 죄된 자아를 처리할 수 있기에, 십자가 신앙 그 능력만이 이기심과 편견을, 그 죄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성은요, 십자가 말고는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편견, 그 죄성은 십자가 신앙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십자가 신앙, 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 바른 선교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요나의 이야기에서는요, 그 십자가 신앙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기심과 편견을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이고 울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그 선교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거의 죽다가 살아나게 된 다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겉으로만 순종하고 속으로는 거부하는, 그야말로 면피하는 가장 나쁜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면피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면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했다는 말은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기도입니까? 예배를 면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렸단 말 하려고. 사역을 면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도 면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죠. 그건 불순종이죠. 아주 악한 불순종이죠. 면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엉터리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참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워요. 정말 시쳇말로, 아니, 그 개떡 같은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믿었을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놀랄 것도 아닌 것은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지 않고 보내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힘들어 도망쳤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정말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다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누구만 기분이 나쁘다? 요나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아니, 죄악으로 멸망할 니느웨가 자신이 외친 그 외침을 듣고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싫어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성까지 내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비꼬고 조롱하면서 뭐 은혜로우고 자비로 오셔가지고 내가 뜻을 돌이키신 분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예. 이런 것 같다면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럴까요, 선지자가?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그 죄성이 여전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요나 정말 한성격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요나의 본적지가 부산이 아니었을까. 예, 이기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죄성인지. 요나는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차분하게 설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4절 말씀 다음에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한 4절 다음에 당연히 옳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똑바로 하세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상상이 심하시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어지는 5절을 보세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네, 요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는요,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자기 말대로 니느웨가 망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 이기심과 편견에 똘똘 뭉친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못난 행동 아닙니까? 악한 행동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과 편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런 요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선교의 이야기인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방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의 초막 앞에 자라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그 앞에 앉았더니 그 머리에 그늘이 지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박넝쿨이 그늘을 딱 쳐주니까, 야, 이게 어디서 여기서 박넝쿨이 나와가지고 그늘까지 있냐?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더구나 요나는 지금 뭐예요? 열을 잘 받는 성격 아닙니까? 더 덥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늘이 더 시원하고 고맙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 새벽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해가 뜰 무렵에 동풍을 보냈어요. 아주 뜨겁고 아주 그냥 아주 이 건조한 바람, 동풍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시로코라고 해서 지금도 붑니다. 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오는 바람인데 이거는 초목을 다 말려버릴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들은 박농쿠는요 그 바람 앞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뜨거운 상황. 자, 그러자 요나가 정말 열받았어요. 원래 열 잘 받지만 더 받았어요. 더운 것도 힘들지만 그 고마웠던 박농쿨이 말라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주특기가 또 나옵니다. 요나 주특기가 뭐예요?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 사람들 보면 아 어리석은 사람 많아요. 뻑하면 죽겠대. 죽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막 뻑하면 뭐 죽겠다. 뻑하면 뭐 그만두겠다. 막.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요나는 주특기대로 죽겠다, 죽여달라고 막 그냥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물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참 인간 아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몰라요. 그걸 왜? 이기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만. 예, 이기심과 선견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분노만 계속 표출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최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것이 최종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요나서의 그 다음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요나서는 끝나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더 이상의 배려와 은혜가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말씀이죠.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기심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바로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그 이야기도 정말 독특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독백처럼 말씀하시는 걸로 끝이에요. 예, 한동안 먹먹하게 있게 하는 그런 느낌과 울림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멋있으라고? 절대 아니죠. 예, 성경이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을 너도 품어줄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난 여름에 며느리가 재미있는 동영상이라고 보내준 것이 있었는데, 그건 제 손자 라하미가 TV로 나오는 찬양을 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 예배 중에 박선아 집사님이 황금 찬양을 드린 건데, 그 찬양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두 돌 조금 지난 아이가 다른 것도 아니라 예배, 어른 예배시랑 그것도 찬양을 열심히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이 신기하고 뿌듯해서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낸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뭐냐,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나오면 라미가 주스는 냉장고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면 주스는 냉장고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를 모르는 라함이 귀에는요, 믿어줄 수 있니가 주스 있니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려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참겠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몇 번이고 사실은 무한 반복으로 보면서 문득 믿어줄 수 있니라는 표현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건 믿어라, 믿어야 한다보다 훨씬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 오면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설득이 맞습니다. 믿음은 설득하는 거예요. 믿어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강요하거나 명령한다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이기심과 나의 편견이 무너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감동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가치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그런 일에 한 것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감동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2024년 선교 헌신주일에 나의 이 마음을 내가 품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을 내가 품어줄 수 있겠니? 선교지를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이 마음을 내가 품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